안녕하세요. 저좀 부었죠? 미안합니다. 제가 좀 많이 부었어요. 목도 안 좋아요. 예, 어제 노래를 안 불렀어야 되는데 어제 또 이렇게 만개를 쏴주시는 바람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노래를 좀 불렀습니다. 목이 정말 최악이고요. 네, 목 옆에 이쪽이 코트야, 아파요. 으아. 여기 아픈 거그 편도선 아니 그 임파선인가요? 여기? 여기 지금 부었거든요. 누르면 아파요. 저 이제 슬슬 몸이 무너지는 그런 시기가 왔나 봐요. 네. 임파선인가요? 갑상선인가요? 여기 지금 튀어나왔어요. 아파요, 이제. 네. 드디어 몸이 아프기 시작하네요. 이제 마흔이 되면은 여기저기 고장 나기 시작한다고요. 정말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걸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짜릿해요. 몸이 망가질 거 생각하니까 그동안 얼마나 몸을 혹사시켰는지 정말 제대로 부서졌으면 좋겠네요. 제가. 많이 부었네. 지금 저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오렌지예요. 오렌지를 좀 먹으면 살것 같아요. 오렌지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렌지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4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오렌지 좀 시키세요. 40분 걸려요? 예. 미리 시켜놨어야죠. 예? 오렌지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오렌지 먹어야 돼요. 예. 네. 최근에 이렇게 오프닝 때마다 오렌지 먹고 있는데요. 정말 오렌지만이 저를 살게 하네요. 혈당 최대로. 지금 여기가 너무 아파요, 여기가. 여기 뭐지? 여기 임파선인가? 갑상선? 임파선? 여기 존나 아프네. 잡으라더니. 시청료입니다. 오늘 먹방 뭐 드시나요? 오렌지요. 네. 일단은, 림프선이랑 그러고, 여기 림프선? 존나 아파요, 여기. 이게 아파요. 네. 면역력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담인가? 담 같기도 하네. 담 같기도 해. 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목이 좀안 좋습니다, 오늘. 정말 목이 많이 안 좋아요. 오, 캐티 언냐님. 오늘 몇 도상까지 가시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기강을 잡으십니까? 9개 쏠라 그랬어요? 9도상 갈라 그랬어요? 정말 캐티 언냐님도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개새끼예요. 캐티 언냐님도. 코트야, 디저트 말고요, 식사요. 아, 식사요? 아, 식사는 글쎄요. 뭐 이따가 좀 원하시는 메뉴 있으세요? 원하시는 메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목이 진짜 안 좋아. 목 지금 가호잡는 게 아니라 목이 개 아파요. 목이 너무나 아파요. 코트야. 얼굴 존나 뽀얗네. 그리고 진짜 드릴 말씀 있어요. 아니, 왜 방송에
여자만 나왔다 하면은 이렇게 코트야. 난리 발작. 아니 나 형 옆집 예인데 따라먹게. 예. 아니 나 진짜 왜 이렇게 방송에 여자만 나왔다면 이렇게 난리 부르스들을 치는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쌩 지랄지랄을 하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나는 전혀 그런 의도도 없고 방송에서 그런 의도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 아니 방송에 나오는 여자가 좋대. 그 여자 쪽에서 호의적이야 나에게. 그래서 대화를 좀 더 이어나갔어. 어. 그래가지고 뭐 게스트 방송도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 풀 영상에다가 댓글을 아주 그냥 예 이상한 소리를 막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 저 그런 거 보고 나서 질려버리더라고. 그거 내가 일단 보자마자 지웠기 때문에 뭐 정확한 워딩 자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저 뭐야 저게 하나의 패턴이다. 집에 데려와갖고 뭐 어? 얼굴 보고 마음 괜찮으면은 사귀고 방송에 출연 안 시키고 얼굴이 별로다 그러면은 방송 출연 시키고 어, 자기도 멋대로 그렇게 막 후갈겨도 놨더라고요 댓글을. 뭔 개소리야. 그리고 여자 쪽한테 뭐라고 한 사람도 있어. 제정신이 제대로 박힌 여자가 코트한테 저렇게 접근을 하겠냐 하면서 보면서 약간 내가 뭘 잘못했지? 왜 그러지 나한테? 어. 그리고 이런 얘기를 보고 막 좋아요 받고 그 글을 댓글을 올리는 애들 지금도 채팅창에 저 건빵 한 명 그건 팩트 아니면 이러잖아. 뭐 뭘 보고 팩트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웃기다. 아 진짜 나도 오프닝 때 이런 갈라치기 멘트 하고 싶지 않았는데 뭔가 방송의 주체가 추녀야. 여초 방송이야. 근데 그 추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기가 있어 막 추녀들은 추녀들끼리 이렇게 방송을 이제 보고 방송의 주체도 추녀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딱 바뀌었다고 쳐봐 여자로. 근데 왜 이렇게 막 좀 뭔가 게스트 방송도 하고 남자 뭐 어? 남자 BJ랑 방송도 하고 이런다고 쳐. 그러면은 보통은 응원을 해주지. 추녀들은 추녀들끼리 응원해준단 말이야. 질투 안 해. 어? 응원해주고 막 어?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자꾸 분열을 하냐. 어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그 응원도 나를 위한 응원이 아니라 방송하려고 하는 거잖아. 게스트 방송하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나 요즘 진짜 좀 뭔가 현타가 오더라고요. 방송에 여자만 나왔다면 아주 막 난리들 치니까 댓글로 오만 자기 상상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마치 그럴 것처럼 그런 건 마냥 해가지고 막 댓글 달아놓고 그런 사람들 많아가지고 뭐 싹 다 정리해버렸고요. 저도 시원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예. 제발 방송에 여성 나올 때 가짜는 짓거리들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영상에 저 여성분은 저를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거고요. 저는 방송 게스트로 나와주길 바랬던 건데 색독이니 뭐니 하남자들 마냥 소추 내밀고 방구석에서 열포가는 댓글 써봐야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 의도랑 다르게 음흉하게 해석해서
욕하는 댓글 쓰고 좋아요 눌러서 그 댓글대로 이렇게 멍석말이 하는 마녀사냥 좀 하지 마시고요. 이런 댓글 쓴다고 해서 니들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제발 여자분이 방송에 나온다 그래서 코트야. 형님 오늘도 방송 양식이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인정받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요 오늘 그 마라탕을 사실 8시인가 시켜서 먹었어요. 예, 오랜만에 마라탕 먹었는데 항상 먹고 나서 진짜 천추의 한. 난 오히려 형 연애하면 좋겠다. 아니 아니 나 연애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아 지금 핀트 잘못 잡고 있어. 나 지금 연애가 마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용호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예 마라탕을 좀 먹고 했더니 좀 오늘 좀 똥을 한 세 번 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내가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내가 캠들이랑 합방 왜 안 하냐고. 아, 왜 하냐고. 방송을 좀 다양하게 하라는 얘기가 있었어, 피드백이.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해보려고 했던 거지. 허세스코가 형 언급한 거 봤냐고. 허세스코가 뭐야? 아, 기뉴다 보고 나라고 그랬다고. 아, 코털 형님. 허세스코 저기 말하는 거 아니야? 그 김영희님이랑 개그맨 김영희님이랑 그 코털님이랑 같이 예전에 했었는데 채널 관련으로 해가지고 막 분쟁 생겨갖고 둘이 절천지 그 원수가 돼갖고 김영희님은 그 뭐였지? 형플렉스인가? 넷플렉스라는 채널로 그거 아닌가? 분권화돼서 넷플릭스로 가고 코털님은 이제 그 기존 채널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 전직 개그맨, 전직 조폭의 만남이었죠.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옛날에 그 뭐였지? 옛날에 있던 그 허세스코를 참 좋아했는데 그 둘의 허세스코를 좋아했는데 둘이 분권해가지고 뭔가 깡패 드라마 같은 거 찍었는데 그게 존나 흥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좀 뭔가 뭐 서운하게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찢어지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로는 그냥 둘 다 꼴보기 싫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예 안 봅니다. 넷플릭스도 안 보고요. 예. 그리고 허세스코도 안 봐요. 둘 다. 예. 그 둘이 뭉쳐야 재밌었는데 예. 둘 다 꼴보기 싫어서 안 보고요. 아 그나저나 배에 자꾸 신호 오네. 우유 없지 집에? 네. 아씨 매운맛을 3단계로 했어야 했는데 4단계로 하는 바람에 예?
매운맛 5단계까지 있어. 4단계로 하는 바람에. 아. 발언 안 하십니까? 뭐요? 앞으로 마라탕 안 먹어야겠다. 앞으로 마라탕 안 먹을래요. 좋습니다. 아 진짜 이제 안 먹으려고요. 이거 얘기 한 번만 클립으로 모아도 한 12번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뭔가 마라탕은 사람의 몸을 망치는 것 같아. 근데 알면서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치명적인 그 중독성 때문에. 게다가 최근에 마라탕에 들어가는 그런 그 버섯들, 모기버섯, 얘네들이 막 발암 확률이 높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그 배달의 민족을 제가 이제 자주 시켜먹는 마라탕 그 집 리뷰들을 봤는데 여전히 잘 되더라고. 뭐지? 타격이 없는 건가? 오랜만에 시켜먹어보자. 그래서 같은 메뉴 담기 버튼 야무지게 눌러가지고 그대로 시켰는데 다 먹고 나니까는 아 또 바로 후회되더라고요. 아 배 아파. 아 죽겠다면서 미련해. 아 죽겠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마라탕 먹으면 문제가 뭐냐면은 되게 고약한 방구가 나와요. 예, 진짜 고약한 방구. 그 막 뜨겁고 고약한 방구가 막 몸에서 계속 분출돼. 쉬셨습니까 형님? 그럼 그게 되게 좀 막 안 좋아. 너무 고약해요. 예. 그리고 어제는 방종하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 4월달이잖아요 그래서 3월 말에 조금 이르긴 했는데 제철 해산물 쭈꾸미랑 예, 암꽃게를 먹으러 예, 연안부두 서울종합어시장 아 서울이래 인천종합어시장을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코트야 마라탕 야무지게 먹었나 보네. 진짜로. 그 잠깐 근데 그 집이 그 MC 딩동님의 누님께서 친누님께서 하는 곳이라서 사인이 다 붙어 있어요. 샘 해밍턴, 개그맨 누구 뭐 이진호, 이용진 뭐. 사인들 막 붙어 있는 그런 그 집이에요. MC 딩동님 그 음주운전으로 날아가셨었잖아. 예, 나는 이제 무면허로 날아가갖고 그 집에 찾아갔었는데 아유 좀 안 좋았다며 이렇게 뭐 물어봐. 딩동님의 누님께서 저도 얘기를 하죠. 아유 딩동님도 좀 안 좋으시던 것 같던데. 그치 이러고 저도 뭐 이러고 요즘은 뭐 이쁜 여자들 데리고 잘 안 오네 오늘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뭐 오늘 뭐 방송 끝나고 편하게 그냥 왔어요. 네. 매니저예요 매니저. 그러니까 왜 같이 사는데 살이 안 쪄. 그러더라고. 코트야. 여기에요. 나 화면 구도가 왜 이래? 화면 구도가 왜 이래? 아, 나 빨리 간다고 형님 어제 바꿔놓으셨어. 그제 근데 그 구도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 네. 그거를 따로 화면 저기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도착해갖고. 보이죠? 샘 해밍턴 아저씨 사인 학생 식당 이 집 아들하고 친해요. 대박 나세요. 별 주영훈 엄청 많이 왔어. 근데 여기 시스템이 연안부두는 뭐 그 소리포구처럼 시장에서 일단은 사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식당에다가 넘겨주면은 여기서 이제 요리를 해주시죠. 네. 쭈꾸미예요. 쭈꾸미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4월 중순쯤에 가야 정말 맛있습니다. 쭈꾸미는. 예. 4월 초중순쯤에 가면은
대가리에 알이 꽉 차가지고 그 대가리 반으로 가위로 갈라보면 그 안에서 밥알 튀어나오는 거 뭔지 알죠? 예. 묘 대가리. 예. 엄청 씨알이 크더라고요. 예. 씨알이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이건 이제 샤브샤브로 먹는 거예요. 네. 대가리는 놔두고 목까지만 해가지고 한 물에 한 15초 정도 담가놓고 끓는 물에 목을 딱 썰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 반가리에 4등분 해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약간 쭈꾸미 숙회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대망의 게. 예. 오늘 그 암꽃게가 시세가 45,000원 4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후려치시더라고. 여기는 이제 다른 수산에서 이제 가만히 이제 팔짱 끼고 있었더니 호객을 엄청 해요. 여기저기서 아유 이거 저 계시니까 진짜 우럭이랑 해가지고 좀 싸게 줄게, 줄가자미 이거 맛있어 도미 이러면서 엄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항상 백종원 아저씨 마냥 팔짱을 딱 껴요. 이러고 쓱 걸어요. 예. 아이, 구경 왔어요. 이러면서. 예. 아이, 구경 왔어요. 그래서, 아이. 예. 이따 볼게요. 이러면서 이제 쓱 가. 탁, 가격을 얘기해주고,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막 설명을 양쪽 사이드에서 무진장해줘.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진짜 먹고 싶은 것들은 사실 각각류였어. 쭈꾸미 1kg에다가 암꽃게 2kg면 됐거든요. 그래서 딱 서가지고 있었어. 막 대게부터 막 뭐 설명을 엄청 해줘. 그거 얼마예요? 꽃게 저거 얼마예요? 예. 5만원이요? 어우, 비싸네. 야, 비싸지 않니? 너무 비싸다. 얘 서 있었어. 서 있으니까, 이것도 그럼 다른 것도 해봐봐. 5만원이면 가격 적당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알이 꽉 찼다니까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줘. 가만히 있어. 그냥 팔짱 끼고. 미동도 없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짬이 제일 높은 것 같은, 예, 실세가 얘기를 합니다. 예. 괜히 그냥 그 개들 이렇게 딱딱딱딱 해갖고 막 정리해 놓으면서 4만원에 드릴게, 4만원에 이래. 4만원이요? 2kg 주세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대로 만원을 깎았죠. 근데 그게 연안부두는 여러분들 8시에 가셔야 돼. 아침 8시. 소래포구는 가격 겁나 후려치거든요. 예. 소래포구는 가지 마시고 연안부두를 가갖고 아침 8시에 가시면은 그때가 이제 개시예요. 게시라고 한다는 거는 저기 약간 좀 이제 상인분들 내에서 그 미신 같은 게 있어요. 코트야 너 참 귀엽다. 예, 게시하는 그 시간대에 가서 팔짱 싹 끼고 이러고 계시면 돼요. 그냥 예, 말 주변이 없는 분들 가서 호갱 안 당하려면 알아서 깎아줘요. 관심 있는 게 뭔지 한번 입으로 딱 흘려요. 꽃게 얼마예요? 매일 물어봐요. 그래요. 뭔가 좀 비싼데? 이러면서 가만히 서 있으면은 알아서 깎아주십니다. 예. 저같이 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고, 예. 인상이 좋으신 분들은 가서 그냥 좀 깎아달라고 그냥, 좀 깎아줘요. 이렇게 하면서 너스레 떠시면은 깎아주실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원래 시세는 43,000원인데, 4만원에 해가지고 1kg, 2kg 해서 8만원 주고 샀죠. 예. 랄프랑 둘이서 갔어요. 크죠? 예. 커요. 알 꽉 찼더라고요, 아주 그냥. 예. 랄프가 진짜 이렇게 잘 먹는지 몰랐어. 아주 개눈 감추듯이 먹더라고. 예. 너 설사 안 했냐? 네. 나는 갔다가 설사 야무지게 했는데. 너는 이제 소화를 진짜 그 소화 기능이 좋은가 보다. 근데 랄프는 개를 먹을 줄 몰라. 이 저 헤파 필터 있잖아. 여기 안 좋은 거 다 쌓이잖아. 아가미 같은 이 부분. 이거 떼고 먹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우걱우걱 씹어먹더라고. 그래서 야야 너 이거 왜 먹어? 그래가지고 이거 떼서 먹어야 돼. 그랬더니 그 이후로부터 떼서 먹더라고. 예. 여기 안 좋은 거 다 껴있어.
여기 설사 직방이야. 아, 맞아 맞아. 나는 이걸 안 먹었는데도 설사가 하던데. 설사던데. 좀 체질적으로 잘 맞나 봐 걔랑. 에.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히죠? 아, 확실히 이 개 껍데기 있잖아요. 예, 개 껍데기. 개 껍데기 이렇게 놓고 있으면은 알이 꽉 차 있으면은 숟가락으로 안에 막 후벼파면 안에서 이렇게 껴있던 알들이 막 나와요. 약간 씁쓸하면서 녹진한 맛이죠. 근데 개 내장 중에 진짜 괜찮은 내장은 노란색에 가까워.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내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고, 왜냐면은 얘네들이 알을 품고 있다 보니까 알한테 가야 할 영양분들이 죄다 알한테 다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애들이 한 번씩 있어요. 이거 딱 숟가락으로 그대로 떠갖고 알이랑 같이 우걱우걱 씹어먹잖아요. 뒤집니다. 진짜 맛있어요. 예. 이렇게 해갖고 암꽃게 2kg 4만원, 4만원 해가지고 8만원. 쭈꾸미, 쭈꾸미가 키로당 43,000원. 그래가지고 쭈꾸미 33,000원이다. 그러면은 113,000원. 상차림비 플러스 음료수 2개 플러스 저 3,000원어치 그 저 수제비 해가지고 47,000원. 그러니까 총 토탈 16만원 나왔어요. 16만원. 연안부두에 가시면 되고, 식당은 학생식당이라고 가시면 돼요. 회 거기 싸가지고 회 같은 거 뭐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거 다 이제 다 싼 다음에 물어봐요. 어디 가서 아까 어디 가서 드실 거냐고. 근데 추천을 해줘요. 그런데 아니 저희 학생식당 갈 거예요. 그럼 알았어요. 학생식당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글로 가요. 네 맞아요. 킹크랩이라든지 이런 것들 먹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것들 1kg씩 해가지고 뭐 3kg 딱 채워가지고 가면 되죠. 네. 가격이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상차림비가 좀 비싸죠. 47,000원이면은 거기서 이제 음료수 2개 했으니까 3,000원, 3,000원, 6,000원에다가 수제비 3,000원이고 9,000원 빼야 되지. 그러면 36,000원이란 얘긴데. 예. 쪄주고 뭐 샤브샤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쌍꺼풀 수술했냐? 왜 이렇게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지? 왜 걔 뭔 소리야? 나 지금 얼굴 지금 띵띵 부었는데? 완전 얼굴 띵띵땅땅인데? 쌍꺼풀 없으면 아마 눈이 이랬을 거예요. 족같네요 진짜. 예. 확실히 사람의 인상은 눈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눈,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얼굴을 지지하는 그 코. 눈, 코. 눈, 코가 진짜 중요하죠. 예. 어제 토크온에서 제가 진짜 내가 얘기하면서도 웃긴 그런 드립을 쳤더라고요. 예. 어제 너무 재밌었어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술술술술 나오더라고. 그 어제 토크온 매드무비 잠깐 감상하시면서 저는 똥 싸고 오겠습니다. LPC 와보세요. 예, 제가 사 먹을게요. 그 띵띵땅땅 님 맞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며칠 아니야 며칠 전 아니 그리고 또 있었는데 한 명 잡아다가 비하 심하게 했는데 띵띵당당 걔 말고 비하를 했다고요? 아니야. 어제 뭐였지? 어제요? 배 아파. 어제 그 인생 이거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여기잖아요. MZ 세대들 욕하는 거야? 그런 건 보지 말고. 잠깐만. 배 아파. 오케이. 네? 배 소리 들었어 방금? 안 들었어요. 소리 올라가. 와 죽겠다. 다시 터보 돌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 엄청 났어.
금방 갔다 올게. 캠 꺼놔도 돼요. 네, 빨리 왔습니다. 요패트 사는 거잖아요, 맞죠? 금방 싸고 왔죠? 예예. 예. 어. 어이구. 소리 올려놨어요, 이제. 예. 어, 되게 빨리 왔죠. 예, 시원하게 썼습니다. 예. 아, 앞으로는 좀 뭔가 그 매드무비도 좀 틀어드릴게요. 예. 편집하기 전에 그 매드무비도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왔나요? 나의 빛. 네, 성의 구세주, 성의. 나의 구세주, 나의 빛, 나의 빛과 소금, 나의 보물, My Precious, 나의 삶의 이유. 왔군요. 그것이 왔습니다. 바로 빅렌즈, 킹렌즈 왔습니다. 와, 만 원의 행복. 정말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개 더 있어요. 뭐 바나나랑 파인애플도 있어요. 드세요. 어, 바나나? 네, 바나나랑. 바나나 저기 리뷰 이벤트야? 예, 네. 아니 리뷰 이벤트 그냥 주는 거예요. 와. 항상 서비스 주더라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것도 먹어보라고 이렇게 영업하시는 거야. 이 집은 장사 잘하는 거야. 저번에 내가 바뀌어 심지어. 어, 다양하게 주잖아. 보네나가 그거죠? 그 저 섬유질 아닙니까? 보네나는 몸에 좋아요. 탄수화물 아닙니까? 이게 뭐 탄수화물이야. 운동하는 사람들도 먹는 건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들이 대부분 건강한 것들이잖아. 코트야. 탄수화물입니다. 벌크업 하려고 먹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은. 아, 그래요? 저도 벌크업 해드릴게요. 그 정도는 안 되네. 이거 먹은 다음에 바로 스쿼트. 오케이. 바나나 7조각 먹었으니까 7개 스쿼트 했으니까 바로 제 허벅지에 근량이 저장이 됐겠죠? 죽어주세요. 예, 죽을게요. 코트야. 이런 비행시 코트야.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아니요. 와, 오늘 오렌지 실하다. 오늘 제대로 주셨네. 야, 이거를 까는 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오늘 오렌지 실하네. 와.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요즘 과일 엄청 시켜 먹어요. 네. 천혜향 아니야, 진짜 오렌지야. 천혜향은 더 비싸죠, 오렌지보다. 아, so fucking delicious. 근데 오렌지 먹는 게, 아, 저 목소리도 지금 좋아진 거 보여요? 아까 목 완전 안 좋았는데 오렌지가 이게 또 목에도 좋은가 봐.
아. 아,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프닝 때 항상 과일을 좀 먹으면서 하고 싶네요. 진짜 맛있다. 뭐든지 적당히 먹어야 돼. 코트는 적당이라는 게 없다고. 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대군이 어제 통화 끝나고 토큰에서 끝나고 그러고 이제 방종하려고 하는데 카톡이 두 개인가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분인가 통화를 했어요. 오면 안 되냐고. 예, 죽어도 안 된대요. 죽어도 안 된대요. 오면은 저 가면 방송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방송 얘기 진짜 입도 뻥끗 안 할게. 진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니 근데 제가 토큰에서 봤던 모든 여성분들 중에서 제일 이뻐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이쁜 애가 있다고? 토큰을 하는데? 미쳤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꼬들겼죠. 같이 방송하자고. 안 된대. 30분간인가 씨름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이제 시간을 내더라도 다음 주가 가장 빠를 거다. 연락하고 좀 이제 그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연락하고 조금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너한테 얼굴 한 번도 보지 않은 대구에 사는 너한테 내가 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이런 거 징징거리더라고요. 꺼져. 한마디 하고 바로 전화 끊고 바로 차단 때렸어요. 잘했죠. 예. 존나 열받더라고요. 30분 동안 계속 꼬들겼는데 죽어도 오질 않는 거야. 차단 때렸어요. 짜증나서. 솔직히 차단 때리면서 아 씨발 진짜 이쁜데 이런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야. 졸라 쟤. 근데 표현이 좀 그래요. 쟤는 연들 개빡쳐. 쟤는 연들이라고 하는 거. 연이라는 그 워딩이 좀 약간 여혐 같네요. 네. 맞아요. 이 30대 남자는 질질 끄는 걸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단당한 여자 입장에서도 족같았겠죠. 뭐야 씨발. 그래, 그래서 그냥 아 됐다 그랬어.
맞아요. 근데 김윤호였으면 내가 김윤호였으면 조금 뭔가 수월하긴 했을 거야. 아, 좀 살겠다. 오늘 방제가 이런 거는 오늘이 진짜 이제 오늘까지 방송하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내일이랑 내일 모레 쉬어야죠. 잠깐 그 생각을 해봤어요. 강원도 가서 1박 2일 하루 싹 자고 화요일 날 돌아오는 거 어떨까? 오랜만에 강원도 투어 바이크 라이딩 방송 보고 싶지 않으세요? 혼자 가는 여행. 코트야. 지금 말하는 애가 어제 푸푸온에서 얼굴만을 말하는 거임? 걔 아니야. 다른 애야. 어제 여러분들 얼굴 못 봤을 거야. 평소 인스타를 비공개해놨잖아. 어제 그 약간 서장훈 닮았다고 했던 그 여자분이랑은 어나더 레벨이야. 어제 그리고 내가 또 영통을 했잖아요. 존나 이쁘게 생겼더라고. 어나더 레벨이야. 이제 진짜 이뻐요. 쌩얼이 심지어 쌩얼로 영통을 했는데도 진짜 이쁘게 생겼더라고 눈이. 포기했어. 아 근데 재는 게 싫어. 일단 외모보다도 그 성격이 싫었지. 약간 김나정 아나운서가 닮았어. 그 정도인데 너를 왜 만나? 아니야. 여러분들이 영통을 직관하지 못해서 그러지 엄청 저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방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다 핑계야? 그런가? 그냥 예의상 한 말이겠지. 알겠습니다. 결론은 나랑 개인적으로 그냥 뭐 진짜 방송 없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올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은 다음 주 주말. 근데 그 중간중간에 자기랑 같이 이제 카톡을 주고받고 연락을 해야 된대. 싫다 그랬어. 코트야. 방송 나오기 싫다고 저리 말해놓고 일주일 뒤 아프리카에서 방송 중이면 존나 웃기겠노. 아, 난 근데 뭐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 주고받고 그 얼굴도 모르는 상대랑 그렇게 하는 게 싫어요. 그렇지,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고 뭔 말을 해. 뻔하지 않아? 밥 먹었니? 일 끝났니? 잘 잤니? 난 방송한다. 나 이거 먹었어. 너 뭐 먹어? 이런 씨발. 그거를 내가 왜 하니? 그거를 내가 왜 하니? 아 씨발 싫어. 아우 지겨. 존나 비효율적이야.
식상해 식상해.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제 그러니까 영통했을 때 내가 진짜 방송을 안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자숙 중이거나 그랬을 때였으면 진짜 대구까지 내려갔습니다. 진짜로. 예. 아 이거는 팩트예요. 방송 안 하고 있었다. 진짜로. 예. 하루 종일 남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대구 내려갔습니다. 어 진짜 이쁘더라고. 아이 뭘 차단을 풀어. 됐어 연락해서 뭐해요. 노. 떠나간 그 저건 미련을 버려야 돼. 커피 한잔 싹 하고 내 아를 낳아줘. 커피 한잔 싹 하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 또 야무지게 가겠습니다. 보뚱이는 이제 아마 토크온을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날 이후로 뭔가 그 보뚱이 약한 모습을 내가 봐버려갖고 그냥 괜히 짠했잖아. 디스코드 했을 때 토크하고 있네. 24시간 들어와있는데요? 디스코드에? 네 코트야 빡치니까 공연 핸드폰 디로스 공격이나 하시죠. 아 지금 토크온 하고 있어? 네 하고 있어요. 아 그래? 볼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그녀를 그녀는 못 말려. 네. 아이 토크온 없으면 어쩔 뻔봤냐 진짜. 아. 여행 계획을 이따가 새벽에 제가 좀 컨디션 괜찮으면은 그때 한번 짜보고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집에서 디아블로나 해야죠. 월요일 화요일은 그렇게 쉬어야죠. 일단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방종할 때쯤 됐을 때 풍선과 어떤 민심과 이런 것들 쓱 보고 예. 가능하면은 계속 이어서 방송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 날 그 이제 24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냐옹이라고 냐옹이하고도 통화했어요. 아침에 오전에. 예. 지금 계속 일만 하고 있대요. 그 같이 방송하고 나서 그 이후로 집 밖에 한 번도 안 나갔대요. 집에서 그 일을 뭐 맞춰야 되는데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그런 작업인가 봐요. 3D로 뭐 해가지고 뭐 모델링 해가지고 그걸 막 깎고 나중에 그게 또 문제 생기면은 또 바로 또 수정해서 보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모든 작업들을 마치고 24시 방송에 투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개빡세게 일하고 있대요. 그래서 와, 얼마나 너무 기특하더라고 얘가. 그래서 야 얘 진짜 한 약속을 지키는 애구나.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죠 그러더라고. 야옹이 같은 애가 어떻게 보면 진짜 진국인데 애가 말 너무 이쁘게 하더라고. 그래서 와 되게 고맙더라고. 야옹이가 24시간 방송 때 오면은 천엽을 한 5만원씩 사가지고 이번 주 마무리 코청료 좋은 방송 땡큐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천엽을 한 5만원씩 사가지고 천엽 뒤지게 먹으라고 해줘야겠네. 수업 보다가 표정을 아이고 우리 농노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저기 일지 쓰신 거 봤 여행 일지 쓰신 거 봤어요. 아 뒤통수에 무슨 여드름이 났냐. 아 개 같네. 지루성 두피염 마냥 뭐 이렇게 나가지고 되게 짜지는 여드름도 아니고 어우. 베개 빨면 되나? 베개 빤 지 좀 됐구나. 코트야. 시계 짜서 랄프 맞추자. 아니 곪지 않았다니까? 쌈배한테 쓱 피고요.
커피도 마시고요. 가통을 좀 하다가 오늘은 좀 느긋하게 갈게요. 저한테는 오늘이 불금 같은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뭐 전화데이트 같은 거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랑. 예. 일단 쌈배한테 핍시다, 야무지게. 코트야. 형 안녕. 어서 온나. 아니 이제 슬릭백 스타일은 이제 안 하려고요. 제 면상에 그 굴곡이 슬릭백 같은 경우는 뭐 얼굴이 좀 긴 사람이 해야 좀 멋있는 머리인데 저같이 얼굴 동그란 사람은 하면 안 되는 머리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코코온 제로킹 빌런이 타마마인데 형 타마마는 핫바마네. 글만 뭐 플렉스팁인가 뭔 팬더팁인가 거기서 활동하는 BJ라더만. 본인은 또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또 아니래. 몰라 나도. 사람들이 다 목격담만 얘기할 뿐이지. 다음 주 이제 그 제가 이제 월화 쉬고 이제 수요일은 좀 쉴지 몰라요. 쉴지 안 쉴지도 모르고 수요일은 24시간 방송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비리그 컷 쉽지 않죠. 예. 이번 달은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풍선이 저를 이끄네요. 예. 열심히 할 수 있게. 이번 달 딱 30만 개 채우면 좋을 것 같은데. 코트야. 코코온 컨텐츠 좋더라. 악령들 보고 방문 열었다. 내용이는 수요일 날 올 거예요. 그 바이크 방송도 한번 제안을 해봤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처음 만난 날에 그 바이크를 태워갖고 내가 픽업해갖고 데려왔으니까. 아, 우리 코코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야옹이는 근데 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죽고 싶다고. 시도 때도 죽고 싶다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 우울증 걸린 건 아닌데 자기는 한 40대 되면은 그때 그냥 죽고 싶대. 몰라 왜 그런지. 뭐 딱히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4차원 같아. 40살 되면 죽고 싶대. 그게 뭔 소리야. 미친년인 줄. 그런 거 지금 너무 열심히 살아. 맞아. 나중에 걔 그 타투이스트 되면은 저도 타투 하나 새길까 생각 중입니다. 걔 그 가서 게시도 해주고 조그만 거. 그때 얼굴에 그때 어디다가 문신할지 무슨 문신할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룰렛 돌리기 한번 할까요?
코트야. 형문신하면 형광바지 돼지 국밥 육수 충됩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문신 하지 않아. 형 야옹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너무 어려. 24이야. 나랑 13살 차이나. 딱이라고? 괜찮아? 제가 그럼 20살 사귀어도 돼요? 사회적으로 뭔가 논란 있는 나이 아니야? 17살 차이야? 17살 차이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약간 형을 쳐다보는 시선이 약간 괴물. 그렇지, 그렇지. 거의 유퉁으로 보겠지 나를. 디카프리오. 25 넘으면은 바로 차버리고. 코트야. 나이 논란 따위 다른 논란으로 덮어버린 그만이야. 20살 만나면 형님도 자숙해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코트야. 상대방이 좋으면 상관없이 형 위험상이라 괜찮은데. 아, 진짜요? 그럼 진짜 논란된 나이랑 한번 사귀어볼까요? 예? 네? 한번 보여드려요? 코트야. 이거 해봐, 안 돼. 감언 이설에 정신 못 차린다고? 아, 그것도 맞다, 맞다. 좀 20살짜리 여자랑 사귀면 논란이 되겠죠. 예. 아, 뭐 저는 뭐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뭔가 연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별 진짜 감흥이 없어요. 너무 근데 너무 어리면 생각이 없어서 형하고는 안 맞을 듯. 또여이님, 오늘도 행복 방송해 주세요. 카톡 프사 봤는데 또여이님 되게 이쁘게 생기셨던데요. 예. 아, 30살이라 그랬지. 내가 둘이야. 헷갈리신 거 듀연이 말이에요. 또여이 아니야? 듀여이야? 듀연이. 아, 듀연이구나. 아, 이거 네. 자꾸 닉네임 헷갈린다. 또여이님이랑 듀연이님이랑. 네. 예. 유현이님이랑 자꾸 헷갈리네. 미안합니다. 또 열받으셨어요. 아, 미안. 미안해요. 네. 미안해. 네, 내가 잘 몰랐어.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방송을 할지 또 컨텐츠 경매로 하겠습니다. 오슈 근데 한지 좀 됐죠. 예. 오슈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컨텐츠 경매를 할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예. 코트야. 형 컨텐츠 경매에 코웃음을 안 넣어줘? 사실 코웃은 이제 구시대 유물이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코웃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려고 코트를 웃겨라라는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웃기더라고요. 아, 진짜 1도 안 웃겨. 요 게시판 만들어갖고 좀 뭔가 재밌는 자료를 올려갖고 그걸로 내가 웃었을 때 그때 뭔가 주려고 했는데 아, 이게 안 웃겨요. 예. 네. 코웃은 토크온이나 DC로 해야 된다고. 닌몰 캐시 보고 웃는 형 감성이 문제 아닐까? 그 말도 맞죠. 예.
어,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안 웃기다. 옛날에 꿈이 뭐였어? 어렸을 때. 아나운서. 아, 아나운서. 근데 아나운서 이미 가나이마시다. 아나운서의 꿈도 이루셨대요. 오, 예민아 그래? 집을 해보겠습니다. 어, 네. 어. 오. 오글 오그라유나. 어. 오그라유나 님이 그 AV 배우로 데뷔하기 전에 한국인 남자 친구를 사귀었었는데 그 한국인 남자친구가 DC 인사이드에다가 나 예전에 사귀었던 일본 여자친구가 AV 배우로 데뷔했다, 심지어 인기 배우다 해가지고 인증샷이 올라왔어요. 스티커 사진이랑 이렇게 같이 찍은 거 알고 보니까 오그라유나였었던 거야. 그 남자친구분이랑 사귀고 나서 그 다음에 AV 데뷔한 거야. 얼마나 열려있어 일본 사회. 정말 동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나는 좀 부러운 나라야 일본. 어, 엄청 그 열려있더만. 일본 애들은 10대 때 많은 걸 해본대요. 예, 그래서 경험이 많대요. 근데 배우는 결혼을 못하잖아. 친구들이 니 엄마 쩔더라 하면 답이 없음. 아, 그쵸. 친구들이 패드립 쳐버리면 할 말 없지. 어. 그니까 엄마 뱃속에 잉태되고 있을 그 시기에도 엄마 그 아기집? 아기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 뭔가 좀 기분이 좀 그럴 것 같은데. 공유주택은 진짜 뭔 소리야. 아, 그러게. 이제 일본은 진짜 왜 그렇게 이쁜 여자들이 막 그걸 찍는지 이해가 안 간다. 돈을 엄청 버나 봐요. 근데 또 웃긴 게 얼굴도 안 까고 뭔가 힐링. 준선이 감사합니다. 얼굴도 안 까고 그냥 목소리로만 하는 버튜버가 유튜브에서 일본에서 탑급 버튜버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막 3억 원대 3억 3, 4억 원대를 그 벌고 있는데 아이러니하지. 자기는 이렇게 막 SIUUUUUUU. 아, 준서 어서 와. 고맙습니다. 네. 그런 게 참 버티버 왜 보는지 이해 안 간다고. 나도 이해는 안 가. 그걸 있던데 여초 사이트에서도 버튜버. 봤어요. 어. 요즘 버튜버의 마인드? 아니 여기가 지리잖아.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두 개로 갈림길 있잖아. 여기 이게 난소라고? 이렇게 생겼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맞지? 아, 그럼 이렇게 있고 여기 끝에 이렇게 한 번 더 있다고? 이렇게? 여기서 여자 물음에 나오는 거 여기는 이제 애가 지는 애기집이야? 아, 애기집은 가운데라고? 난자가 자궁으로 이동한다고? 여기가 자궁이야? 여기가 자궁이고? 여기는 그러면 난자가 나오는 건 여기는 뭐야? 여기도 자궁 아니야? 여기 다 자궁 아니야? 여기 다 자궁이잖아. 포궁이라고? 포궁?
뭔데? 왜? 아, 진짜? 그 페미인 거예요? 아니, 나 몰랐지. 난 채팅이란 거예요. 채팅이 페미인 거 아니에요? 페미 건열해! 페미 건열해! 나가! 우리 방에 페미 있을 수 없어! 버튜버는 확실히 그런 거 같아. 이게 내 입으로 내가 방송에서 그림판 켜놓고 저걸 자궁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습하고 음지 방송 그 자체일 텐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지. 스피커가 진짜 중요한 것 같네요. 메시지보다는 그 어떤 메시지를 해도 스피커가 중요하다. 예, 똥구멍에서 아무리 옳은 소리 해봤자 똥구멍에서 나온 소리일 뿐이다. 이런 거구나. 그걸 느꼈네요. 예. 충격적인 버튜버 현실. 네. 버튜버는 여신 나밖에 없냐? 궁금해지네. 야. 자기들끼리 방송 노하우나 이런 것들 조금 공유하고 그러네요. 여시에서 버튜버들이 이중생활을 하기 딱 좋지. 얼굴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너무 괜찮네. 얼굴 안 알려줘도 되고 밖에 나가서 먼지거리를 해도. 심지어 버튜버는 코트가 한 게 제일 웃기던데. 개개걸레련님 소스가 존나 웃김. 아니 근데 버튜버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만약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했어. 안 걸릴 거 아니야. 좆된다 진짜. 누군지 모르니까. 지리네. 심지어 학폭을 해도 몰라. 심지어 학폭을 해도 몰라. 최강이네. 최강 인방계 최강. 이 새끼는 왜 항상 나쁜 짓하고 안 걸릴 것만 생각하지? 뇌회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의도를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냥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렇지. 예. 아니 그리고 솔직히 뭐 여시 활동하는 여자 스트리머 여자 BJ 누가 볼까? 그녀들의 음습한 악취미 아니야? 남자 BJ로 따지면 일배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중생활 한다는 거지. 방송 안 켜져 있을까? 방송 켜져 있을 때는 아무래도 수요층들이 전부 다 남자니까. 솔직히 십덕들 상대로 하는 거잖아. 장사하는 거잖아. 십덕들 상대로. 오늘은 그럼 여러분들 오슈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오슈 오랜만에 하니까. 예. 오슈 하고 그 다음에 뭐 할지 투표를 통해서,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컨텐츠 경매로 해서. 딱 1시 시작합시다. 오슈가 되자예. 1시 시작. 1시에 일요일인데 소통하고 있을 때 거의 2000분 보고 코트야. 계시는데. 근데 하나의 민 같아. 버튜버는 큰 손은 대가를 바라는데 바랄 수 있는 게 없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최강이라니까. 버튜버는 뭐 스토커가 따라 붙기를 해 뭐래.
대체? 진짜 최고야. 하기 그냥 정말 환경에서 그 인방 환경에 최적화된 깡패 같은 느낌이야. 버티버는 단점이 1도 없어. 저는 스토커 없었어요. 뭐 길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막 뭐 패버린다 그러고 뭐 뒤통수 세게 후려갈 거라고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뭐 아무 그 누구도 적대시하지 않던데. 밖에 나가면 어? 이러고 코트님 아니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진 한 번만. 오 코트님 와 방송 이제 많이 봤어요. 와 된장찌개 된장찌개 이런 편이지. 이제는 바이크 타는 방송도 좀 하고 제가 또 제 취미가 이제 바이크 타는 거라 그러니까는 배달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옆에 딱 쓰더니 너무 가까이 붙더라고. 왜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딱 올리더니 코트님 맞죠?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했더니 방송 많이 봤어요. 야 바이크 진짜 크네. 야 이거 몇 cc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 예 1250cc요. 아 야 BMW 안전운전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웅 가더라고. 인천에서 한번 그랬었어. 딸배들의 우산. 아, 네, 라이더, 그러니까 좀 라이딩 방송할 때 이제 딸배라는 그 저거를 금지어 걸어놔야 될 것 같아. 예. 네. 하도 딸배 딸배 그러니까. 바이크 타는 그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도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뭔가 거부감 느껴질 것 같아요. 주유소에서 기름 튀기는 아저씨 존나 웃겼다고. 아, 그러니까 이쯤 했으면 빨리 꺼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주유건이 있잖아요. 주유건이 이제 자동차 전용 주유건 같은 경우는 주유구를 열고 쑤셔 박으면 앞에 있는 스프링이 뒤로 당겨져 갖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야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피가 이렇게 뒤로 딱 밀려 갖고 그때 딱 나가는 거죠. 예, 진짜 딱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꼴꼴꼴꼴꼴꼴 넣다 보면 이제 뭐 채워지는데. 팬미팅은 언제 하나요? 자동차 전용 주유 준비 중입니다. 건이 아니다 보니까 예.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갖고 딱 당겨갖고 이렇게 넣어야 돼. 근데 그 장력이 스프링 장력이 되게 세다 보니까 손이 계속 아프신가 봐. 넣다가 막 물이 막 튀어. 막 휘발유가 막 튀는데 이러는데 그래서 씨발 손 아파. 이거 얼마나 들어가요? 아 이거 30리터입니다. 이러더니 하고 잠깐 손 이렇게 하더니 인상 5만 인상을 다 찌뿌리시는 거야. 그래서 너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오토바이 출입금지를 표시해놔야 될 거 아니야. 최근에 했던 그 라이딩 방송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거기까지만 넣을게요 했는데 많이 넣은 줄 알았는데 얼마 못 넣었더라고. 한 19,000원 갈게요 그냥. 바로 앞에 또 셀프 주유소가 있더라고. 존나 웃겼어 그게. 그게 레전드였어. 자 앞으로 가시면 될 거지. 셀프 주유소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근데 확실히 그 주유소는 남이 넣어주는 그게 좀 편하긴 하더라. 셀프 아닌 곳은 좋긴 하지. 아 그리고 모바일 방송할 때 저 엘베 같은 데서 안 터지는 거 같아갖고 랄프랑 장난쳤는데 그게 다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나한테 뷰지학 박사, 뷰지학 박사 그렇게 교수님 남은 강연 언제 해주시나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죠. 라이딩 방송을 한다 치면은 예? 좀 다 1층에 끝? 왜? 아니 그럼 어때? 다시 봐? 어 형 바위 끝 할 때 야 안 터지거든. 많이 우지. 예, 빠져 못 열어. 섹스. 그거 나중에 나가서 나와 그죠? 아니 안 나와. 빠져 못 열어. 코트야. 배트맨 인천의 섹스. 등장이네. 기우지. 예. 열어봐. 짬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똥까오 잡으면서 타고 온다고? 똥까오 잡으면서 온다고요. 봐봐요, 잠자네. 장갑 있지? 장갑은 확인 못했어요. 어? 있겠죠? 있을 거예요. 네. 형이 가방도 안 가지고 올랐는데 설마 장갑을 가지고 올라왔겠습니까? 뭐. 아 진짜? 계약 안 들렸지? 아 진짜? 뷰 뭐 짱은 뷰 뭐 이게 나중에 그 잠깐 데이터가 이제 제대로 전송이 안 되고 있다가 좀 불안정하다가 나중에 데이터 딱 연결되면 그 전 내용까지 싹 다 나와버리는지 몰라서 나는 잘하면 이제 경고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쌈팬 딱 진짜 딱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확실히 아프리카가 그 일요일이 가장 시청자 수가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예. 별다른 거 안 했는데 그냥 소통에도 한 2,000명 좀 보고 계시니까. 예. 금요일이 가장 사람이 없어요. 금요일이. 일단은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이게 계속 연장선이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진짜 강원도 투어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풀렸겠다. 강원도 가면 너무 야무지죠. 지금 벌써 남쪽은 약간 벚꽃 많이 피지 않았나요? 매화? 예. 벚꽃이 만개했을 것 같은데 남쪽은 춥다고? 뭔 소리야? 날씨 응 아니야 영하로 안 내려가 코트야 충북도 많이 폈음 예 봐봐요 날씨 개우진데 뭔 소리야 죄다 10도 이상이고 최저온도가 영하가 전혀 없구만 뭘 추워 이 사람들
강원도 날씨 한번 봐보라고? 알았어. 속초 날씨. 지금 이거 속초 날씨인데. 아 잠시만요. 속초 날씨인데 괜찮잖아. 오늘, 내일, 내일, 모레.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월요일이죠. 예. 괜찮은데요, 날씨? 날씨 괜찮아요. 영상 15도? 12도? 충분히 탈만한 날씨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또 오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커 다 떨어졌네 랄프야. 바로? 스티커 좀 구매해줘. 코인, 코인 추가하겠습니다. 네. 슝! 오빠 나왔어. 뽀뽀 쪽 자리할게. 아 우리 맹금녀 어서와. 고마워. 스티커를 받아야 이게 또 알림 보낼 수 있거든요. 네. 스티커 셀프 충전할게요. 네. 금방 됩니다. 알림 보내고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제 방송은 완전 남초 방송이에요. 남자들이 훨씬 많이 봐요. 오케이. 아주 좋았어요. 내가 채운 건데 뭘 무시야. 자, 시작합시다.